안녕하세요. 도화지TV의 디자이너 도화지입니다. 올해 마지막 브랜드 이야기 가지고 왔어요. 오늘 제가 소개할 브랜드는 최근 지속 가능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가브리엘라 허스트가 디렉터로 합류했는데요. 뉴욕발 에르메스라고도 불릴 만큼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그녀의 가방을 들어서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런 브랜드를 런칭한 가브리엘라 허스트가 오늘 제가 이야기할 브랜드에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이 브랜드는 자유로운 보헤미안 정신을 기반으로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옷을 추구하며 페미니아 감성의 디자인으로 여성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바로 클로에입니다. 클로에는 역사가 오래된 만큼 많은 디자이너들이 클로에를 이끌었는데요. 주목할 만한 점은 패션계에 큰 영향을 미친 많은 여성 디자이너들이 클로에를 거쳤다는 점인데요. 오늘은 클로에가 배출한 여성 디자이너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떤 제품으로 클로에가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작할게요. 첫 번째, 가비 아기옹. 클로에의 창립자인 가비 아기옹은 이집트 출신으로 남편과 함께 파리로 이주해서 파블로 피카소, 시인 등과 같은 파리의 예술가들과 자주 어울렸다고 해요. 이에 그녀는 프랑스만의 우아움에 빠져들었고, 이를 반영한 옷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됩니다. 그녀는 친구인 클로에 위스마스의 이름을 따서 브랜드 이름을 지었고, 보헤미안 정신을 지니고 있던 그녀는 1950년대 패션계를 지배하던 딱딱하고 경직된 전통적인 형식성을 거부하며 몸을 부드럽게 감싸는 소재로 실크 블라우스, 여유로운 실크 팬츠, 실용적인 셔츠 드레스 등으로 편안하면서도 몸에 딱 맞아떨어지는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만들었어요. 1965년 아기용은 당시 프리랜서였던 칼 라거펠트를 수석 디자이너로 합류시키면서 최고의 패션 아이콘 브랜드로 자리 잡았어요. 당시의 패션 아이콘이었던 재키 케네디, 브리짓 바르도, 그레이스 켈리 등이 단골일 정도로 클로에는 럭셔리하고 로맨틱한 디자인의 의상을 선보였고 세계적인 브랜드로서의 기반을 마련했어요. 두 번째, 스텔라 맥카트니. 1997년 25살의 스텔라 맥카트니는 클로에의 최연소 수석 디자이너로 발탁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맥카트니는 영국의 록밴드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의 이사였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명성 때문에 수석 디자이너가 된 것이 아니냐는 말들도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녀는 최연소 디자이너로서 로우라이즈 팬츠와 빈티지 런제리에서 영감을 얻었고, 영국 전통의 신사복 테일러링을 조화시켜 유머러스하면서도 창의적이고 섹시하면서도 로맨틱한 멋스러움으로 클로에의 새로운 팬들을 탄생시켰어요. 하지만 구찌의 도움으로 그녀의 브랜드인 스텔라 맥카트니를 론칭하면서 클로에를 떠났죠. 세 번째, 피비필로. 2001년 맥카트니가 개인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맥카트니의 친구였던 피비필로가 클로에의 디렉터로 임명되었어요. 그녀는 맥카트니의 클로에보다는 한층 부드럽고 차분한 페미닌 룩을 선보이게 되죠. 피비필로는 이러한 안정적인 성장에 힘입어 2002년부터 가방과 슈즈 라인을 확대하였고 세컨 브랜드인 시바이 클로에를 론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 클로에의 첫 번째 잇백인 커다란 자물쇠가 달린 오버사이즈의 클래치백이죠. 패딩턴백을 탄생시킵니다. 이는 힐튼 자매, 리제이 로한, 그리고 미샤 바튼과 같은 셀럽들이 착용하면서 더욱 유명해졌고, 이것은 2000년대 초기 패션의 대명사가 됩니다. 유명한 일화 중 무려 8,000개의 백이 매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판매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훗날 피비필로가 셀린느에서 성공한 가죽 제품의 힌트가 되어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의 클로에의 매출은 전 세계적으로 60%가 증가하며 미국에서만 8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내놓은 베이비돌 블라우스, 아일렛 펀칭 코튼 푸플린, 와이드 레그 하이 웨이스트 슬랙스, 그리고 웨지는 새로운 밀레니엄의 보헤미안 드레스 코드가 되었고, 뉴욕타임즈는 그녀를 그녀 세대의 샤넬이라고 소개했어요.
클로에의 새롭고 신선한 이미지는 피비 필로에게서 나왔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녀는 2006년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클로에를 떠나고 이후 셀린느에서 커리어를 다시 시작하죠. 네 번째, 나타샤 램지 레비. 클로에는 피비 필로와의 이별 이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게 되었고 보다 풍부한 경력을 지닌 디자이너를 물색하던 중 2017년 나타샤 램지 레비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했어요. 나타샤 램지 레비는 발렌시아가와 루이비통을 거치며 15년간의 경험을 쌓았어요. 클로에는 그녀의 디렉팅 아래 그녀만의 감각을 버리지 않으면서 클로에의 색깔을 버리지 않는 60년대, 70년대의 자유분방한 히피 문화를 레트로 퓨처리즘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선보여서 극찬을 받았어요. 특히 그녀의 날카로운 감성이 부여된 시크한 쿨걸 스타일의 페미니즘 메시지와 복잡한 테일러링의 컬렉션으로 주목받았답니다. 또한 2019년 그녀는 여행의 추억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보헤미안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시백을 탄생시켰어요. 드라마 호텔 델루아에서 아이유의 우아한 스타일링에 함께 등장해서 큰 인기를 끌기도 했죠. 그녀는 2021년 SS 컬렉션을 마지막으로 4년 만에 클로에를 떠난다고 12월 초에 발표했고 발표한 지 4일 만에 그녀의 후임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가브리엘라 허스트가 영입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브리엘라 허스트의 첫 클로에 컬렉션은 내년 3월에 선보일 예정이며 가비 아기용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유로운 정신과 보헤미안 감성을 지켜내며 어떤 식으로 자신의 색깔을 담아낼지 무척 기대가 되네요. 디자이너들을 살펴보았으니 지금부터는 클로에의 대표적인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패딩턴 백. 첫 번째 이백이기도 하죠. 클로에의 이백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라인, 바로 피비 필로의 손에서 만들어진 패딩턴 백입니다. 2005년 피비 필로가 클로에의 첫 번째 이백인 패딩턴 백을 탄생시킵니다. 패딩턴 백의 포인트는 커다란 자물쇠 장식이 특징이며 이 때문에 호신용 백이라고도 불렸다고 해요. 참고로 이 백은 영화 써니에서 추나가 나미의 딸을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혼내줄 때 휘두른 무기로 등장했답니다. 두 번째, C 미니백. C 미니백은 2019 SS에 출시되었으며 나타샤 램지의 작품이에요. 다양한 쉐입과 사이즈로 출시되어 선택의 폭이 넓어 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넓은 가죽끈의 크로스백과 앞면에 섬세한 C 로고가 특징이죠. 그리고 김연아 선수를 모티브로 특별 제작된 클로에 C 김연아 에디션을 국내에 단독으로 출시하기도 했어요. 클로에의 핸드백에서 80%의 매출을 차지했다고 하니 클로에를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제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레드벨벳 조이, 기은세, 산다라박, 한국의 많은 셀럽들이 착용하면서 꾸준히 인기 있는 제품이랍니다. 특히 2019년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호텔 델루아에서 배우 아이유가 색깔별로 이 백을 들고 나와서 일명 장만월 가방, 아이유 가방으로 매해 화제가 되었답니다. 세 번째, 테스 새들백. 테스백은 2018년 FW에 출시되었으며 이 또한 나타샤 램지의 작품이에요. 나타샤 램지가 승마에서 영감을 받아 새들백 실루엣으로 디자인했으며 가방 앞면에 시그니처 골드링 장식으로 여성스러움을 더한 디테일이 특징입니다. 보헤미안 스타일의 이 백은 유행을 타지 않는 라운드형에 어느 룩에나 매치해도 손색이 없답니다.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인기를 끌며 두 달 만에 완판되었고 그 시즌 이백 1위를 차지했어요. 그 후 클로에는 색상, 디자인을 다양화하여 출시했어요. 유나, 기은세, 제시카 등 정말 많은 셀럽들이 착용했어요. 네 번째, 나일백. 나일백은 2017년 클리어 웨이트 켈리에게서 탄생한 작품이에요. 이 가방은 저도 소장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셨던 가방이기도 했어요. 특유의 둥그스름한 라인, 작은 사이즈 등이 특징으로
나일백은 팔찌처럼 손목에 걸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들기 좋은 데일리 핸드백으로 패셔니스타들에게 큰 인기를 몰았고 핑크, 베이지, 블랙 등은 빠른 속도로 완판이 되었죠. 나일백이 출시된 당시 클로에의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이미 매진되었으며 클로에의 부티크와 온라인 샵에서도 재고가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구매가 어려웠다고 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2019년 SS의 클로에의 10백이 출시되기 이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패셔니스타들의 품에는 이 백이 함께 했을 정도로 클로에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이템이었답니다. 2018년 방영된 수목 드라마 시청률 1위였던 김비서가 왜 그랬을까에서 배우 박민영이 착용하면서 대부분의 색깔이 한국에서 완판되었다고 해요. 다섯 번째, 에비백. 클로에의 첫 번째 입백인 패딩턴백이 출시된 지 거의 15년 만에 2019 FW에서 나타샤 램지가 2019년형 패딩턴백인 에비백을 재탄생시켰어요. 패딩턴백의 상징이었던 패드락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보다 세련된 장식으로 가방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켰답니다. 숄더 토트백 등 다양한 형태와 미니, 스몰, 라지 등 사이즈별로 출시하여 선택의 폭이 넓은 제품입니다. 11월에 종영된 18 어게인에서 김하늘 배우가 착용하였어요. 이렇게 클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브랜드에 대해서 알고 다시 그 브랜드의 제품들을 보면 조금은 달라 보이지 않나요? 그 브랜드의 방향성과 디자인 철학들을 알고 제품을 보면 그 디자인을 이해하고 더 그 제품이 값지게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